자, 여러분, 메밀 전 부칠 거예요. 이거 오박사네, 메밀 전. 볼게요. 여러분,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부추랑 당근, 호박 뭐 이런 것만 넣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개서, 여러분들 메밀전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배합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만 넣어서 하면은 금방 이거 되거든요. 물기는 여러분 요 정도 물기예요. 요 정도 요렇게. 이거 잘 보시고 요 정도 물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 정도 물기. 여러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알아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메밀 가루입니다.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아 잘 안 붙여져요 그러는데 이거는 배합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오박산에 30년 노하우로다가 이거 배합을 한 거니까 여러분 그 배합으로다 그냥 붙이면 기가 막힙니다. 1년 365일 이거는 진짜 잘 나가고요. 여러분 이거 그 메밀 전은 냉면 드실 때도 메밀 전 부셔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온면 드실 때도 하고 도토리묵도 드실 때 아주 좋거든요. 옆에다 놓고 같이 드시면 좋거든요. 요거 하나에 10,000원씩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시킬 때는 50,000원 이상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0원의 택배비가 들어가요. 여러분 아셨죠? 와, 요게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해서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앞면이라네 여러분. 아까가 뒷면이고 요게 앞면이래요. 지금 맛있게 생겼죠? 냉면 드시는 분들이 꼭 이거 드시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도 이거 하고 드시니까 오박산에 이거 메밀 전 먹다가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잘게 잘랐어요. 제가 잘게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요거 여기랑 얹어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 꼭 주문하세요. 맛있다. 맛있어.